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랜만에 동백꽃 소식 올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품종은 일본에서 발표된 추바메가잇이라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하얀 바탕에 분홍색 줄무늬와 또 어떤 스프레이 같은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호꽃피기를 하는 품종입니다. 주작원 온실에 동백실의 마지막 꽃송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개화를 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꽃 소식이 아니고요. 막둥이 꽃이 만개를 했는데 다른 품종에서는 벌써 꽃이 예전에 지고 벌써 화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품종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발렛 댄서라는 그런 품종이 되겠는데요. 여기 라벨에 발렛 댄서라고 써져 있죠. 다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꽃을 물을 주다 보니까 벌써 올 겨울에 개화를 하려고 꽃송이가 이렇게 화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꽃눈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지 끝을 보시면 전부 이렇게 올해 엄청난 꽃이 개화를 할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가지 끝마다 다 지금 화분화를 하고 있네요. 아, 이거 삽목 따야 되는데 여름 녹지 삽목을 하려고 순이 좀 길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꽃눈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상태에서 딱 멈춰 버립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좀 길게 자란 가지들은 그냥 짧은 가지 남겨놓고 긴 가지는 삽목을 그냥 이대로 꽃눈이 붙은 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성장한 가지에는 화분화를 안 하고 있죠. 자, 끝에 보면 접사로 이렇게 눈이 하나죠. 이거는 이제 직진하는 성장하는 눈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늦게 꽃눈이 붙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우측에 도드라진 그 눈은 이미 꽃눈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엄청난 꽃눈이 벌써 화분화를 하고 있네요. 자, 옆에 보면 다른 나무는 아직 보면은 한 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꽃눈이 이미 들어가 버린 애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다른 품종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거 세력이 강하면 여기서 또 한 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자란 애들은 이제 가지는 꽃눈이 이제 추위에 들어가겠죠. 근데 발렛 댄서는 굉장히 빨리 화분화를 이루네요. 예. 도톰하니.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좌우에 꽃눈이 두 개가 형성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신화 성장지 눈이고, 두 개는 이제 꽃송이가 될 확률이 많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동백 시즌은 이제 끝나고 다시 올겨울을 기대하게 해주는 화분화가 벌써 5월 하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꽃송이 추바 메가잇이 일본에서 발표된 꽃이었습니다.